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28회. 오늘은 피보나치 조정대에 대해서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일반 그 트레이딩하는 HTS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대부분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툴을 제공을 하거든요. 자, 오늘 그 피보나치 조정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한번 딱 예쁘게 적고요. 피보나치 적고요. 자, 피보나치는 크게 두 가지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정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항대에서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조정대에서는 일단 우리가 주가가 1,000원에서 이렇게 2,000원까지 올랐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의 조정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한 38.2%, 두 번째 한 50%까지 조정, 그리고 세 번째 61.8%까지 조정했을 때 향후의 주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는 툴이거든요. 한번 적어 볼까요? 38.2%. 자, 그리고 여기는 50% 지점까지 조정받았을 때, 그리고 여기는 61.8%까지 조정받았을 때, 자, 주가는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것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렇게 상승폭은 이렇게 여기서 저점에서 여기까지 상승폭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1,000원 자 여기서 주가의 저가는 1,000원이었고 주가의 고가는 2,000원 자, 그러니까 이 1,000원의 폭에서 38.2%라 하면 이렇게 곱하는 거거든요. 이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상승했으니까 이 1,000원이지 않습니까? 폭이. 그럼 이 1,000원에서 38.2%는 얼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산수죠, 그죠? 382원. 자, 조정받았다. 요렇게. 그리고 50%는 예, 이것도 산수입니다. 500원 조정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61.8%는 618원.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머리 아프신 분들은 물론 지금 1,000원이니까 계산이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엑셀 식을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엑셀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저 아시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표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가가 이게 1,000원이고 고가가 2,000원이고 만들어 놓고 곱하기 0.382, 0.5, 0.618 해서 이렇게 곱하면 얼마 나올까 이렇게 엑셀표 하나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것은 굳이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상승했는데 31.8%에서 조정을 멈추고 반등을 하면 자, 가격이 얼마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1,618원에서 이제 조정을 멈추고 이렇게 382원을 여기서 빼줘야 될 거니까, 그죠? 2,000원에서. 그럼 요 라인에서 반등했을 때. 자, 그럼 여기는 라인이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500원을 빼주면 되니까 2,000원에서. 그럼 1,500원이 되겠죠? 이렇게 1,500원. 자, 61.8%는 618원 빼주면 되니까 1,382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또 눈치 챘을 겁니다. 뭔가 하면 이 폭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이 나란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차트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정폭을 보였을 때
어느 부위까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상승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382 지점까지만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 자, 이렇게 이중 바닥을 형성하면서 2,000원대를 돌파하게 되면, 자, 여기서 1,000원에서 2,000원까지의 1,000원만큼의 상승폭을 여기서 1,618원에서 1,000원을 더 더하게 된 2,618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목표치하고 좀 섞었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앞에 방송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요 동일한 목표치만큼 재상승해서 새로운 신고가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됩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50%까지 조정을 받으면, 자, 이제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38.2%까지 조정받은 것보다는 이 부위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이렇게 반등의 세기가 과연 어느 정도로 세게 나오느냐 따라서 고점 돌파 시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확률이 좀 떨어졌죠, 이제. 자, 그러면 마지노선인 61.8%까지 오게 되면 이렇게 수렴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이 저점 구간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항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죠. 자, 저항대는 모양이 반대입니다. 이렇게 2,000원에서 1,000원까지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다가, 자, 이렇게 반등할 때 어느 지점까지 반등을 하면, 자, 주가는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것도 한번 꺼보죠. 요렇게 고점과 이렇게 저점을 동일하게 여기도 2,000원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1,0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하고 같죠? 이 폭은 1,000원이 되는 겁니다. 하락의 폭은 1,000원. 자, 그러면 이렇게 조금밖에 반등 못한 38.2% 구간, 그리고 절반 정도 반등한 50% 구간, 그리고 61.8%까지 반등한 이런 618 구간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는 저항대인데, 이렇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까지 반등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반등은 많이 나올수록 좋겠죠. 618 라인까지 반등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중 바닥 스타일로 주가를 좀 모양을 만들다가 이렇게 고점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0% 정도까지 그래도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반등을 했다면 그 가능성이 그래도 전고점 대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달라지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한번 반등이 가능하다고 한번 희망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러나 38.2%까지 밖에 반등을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수렴하다가 이 저점 라인을 제대로 못 지키면 이렇게 다시 하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게 지금 폭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대는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적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점 정리. 자, 조정 때, 피보나치 조정 때에서 이렇게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을 때는 조금 받는 것이 38.2%에서 이렇게 조정을 멈추는 조금 받는 것이 좋고요. 당연히 저항은 이렇게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폭을 어느까지 가져오느냐. 618까지 이렇게 상승, 다시 반등이죠. 이게 상승이라기보다는 반등은 크면 클수록 앞으로 주가는 더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트에서 한번 적용해 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우선
추세가 좋은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보시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할수 있는데, 최근에 저점인 마지막 마디를 가지고 여러분들 적용하시면 그 부분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요렇게 요 부위에서는 지금 여기가 지금 저점이지 않습니까? 자, 일단 먼저 끄고 갈게요. 이게 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렇게 끄어놓고 요렇게 밖에 없었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5만 4천원에서 반등해서 213만원까지 갔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까? 200만원에서 조정을 멈추고 지금 반등을 했거든요. 예, 50%까지 조정을 받고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뚫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랠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요. 현대차 부분도 한번 보죠. 현대차는 이렇게 하락폭, 그럼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제 저항대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저항대는 이렇게 고점에서 이 저점 라인 이렇게 해버리면, 자, 이번에는 어디까지 반등을 했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자, 50%는, 38.2%는 넘었으나 50%는 가지 못하고 지금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삼성전자는 그래도 50% 지점에서 조정을 멈췄으니까 상승 시도에서 강하게 뚫어버리니까 전고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지금 현대차는 하락폭의 반등이 한40% 라인, 50%까지 못 가고 지금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반등하면 좋다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618까지. 이 위에까지 강하게 반등을 줬으면 많이 안 밀리고 이렇게 다시 이 17만원 라인까지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현재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자, 여러분들 딱 눈으로 대충 보셔도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어떤 부분을 설명하려고 했나 하면요. 자, 여기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까지 오름폭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50% 지점에서 지금 조정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앞전 고점 있지 않습니까? 이전 고점 라인이 희한하게 50% 라인하고 매치가 되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앞 방송에서도 설명을 해놨는데, 200만원대 살수 있거든요? 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이 보조 지표들은 이것으로 모든 판단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이나 추세나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 지표를 적용했을 때 그것이 매치가 된다면 더욱더 여러분들은 신뢰를 하면서 매매를 할수 있겠죠. 그러한 보조지표들은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조지표인데, 말 그대로 보조지표인데, 그것을 거의 주된 지표처럼 거기서 맞다 안 맞다 해서 판단해버리면 좀 오류가 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여타 다른 보조지표 사용할 때도 그 부분들을 좀 명심하고 여러분들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 마치도록 하죠.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